한국 선수의 마지막 화살이 10점 관역에 꽂히자 쥐죽은듯 꼬였던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양궁이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레전드를 찍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인 10연패를 달성하면서 소름돋는 경기를 보여줬다면 남자 양궁 대표팀은 그야말로 상대를 압도하는 실력으로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제패한 것인데요. 남자 양궁 대표팀은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이번 올림픽까지 금메달을 차지하며 올림픽 단체전 3연패라는 금자탑을 쌓는 대기록을 완성시켰습니다. 특히나 결승전 상대는 개최국 프랑스였는데 예선 당시 한국 대표팀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면서 만만치 않은 전력을 뽐냈던 프랑스였기에 긴장을 놓을 수 없었죠. 또한 홈경기답게 프랑스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이 이어졌는데 한국 대표팀은 수많은 훈련을 해오면서 이런 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결승전 한 세트는 팽팽한 접전을 펼치며 동점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두 세트부터는 그야말로 대표팀의 10점 퍼레이드가 펼쳐지면서 승부의 추가 급격하게 한국으로 기울었습니다. 두 세트에서 무려 6발 중 5발을 10점에 꽂아 넣으면서 프랑스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었는데요. 프랑스 역시 고득점을 펼쳤지만 두 세트와 세 세트에서 무려 한국이 12발 중 10발을 10점을 꽂아 넣으면서 한 수위의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들도 결승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압도한 한국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매체 미디리브는 프랑스가 결승에 올라 한국을 상대했지만 올림픽 3회 연속 챔피언이 된 한국에게는 저항할 수 없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대표팀은 경기장에서 진정한 벽 앞에 직면했고 아쉽게도 좋은 점수를 거뒀음에도 한국의 정밀함을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스포츠는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한국인들에게 패한 프랑스였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기사에서는 프랑스 대표팀이 좋은 점수를 기록했음에도 막강한 한국 양궁 선수들과 맞붙은 게 문제였다면서 두 번째 세트부터 압도적인 실력차가 드러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 대표팀이 60점 만점에 58점을 쏘았음에도 한국은 59점을 달성한 것이었죠. 이번 대회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남자 대표팀은 맏형 김우진을 필두로 지난 대회 스타로 발돋움한 김재덕과 뉴페이스 이우석 3인방의 환상적인 호흡이 돋보였는데요. 세 선수는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경기를 차분하게 이끌어갔고 끊임없이 뒤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최고의 기량을 이끌어냈죠. 특히 김재덕은 특유의 화이팅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주며 선수들을 북돋았고 10점을 쏠 때마다 엄청나게 포효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대방의 귀를 누름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짜릿함을 선사했습니다. 김재덕은 금메달을 획득하자 관중분들이 너무 많아 떨렸지만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주셔서 가슴이 뭉클하고 묘했고 꽤 재밌게 즐겼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결승전에서 6발 모두 10점에 꽂아 넣으며 1등 공신을 한 이우석은 오히려 결승전에 들어서니까 긴장이 안 됐고 관중들 소리에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재덕이랑 같이 화이팅을 하다 보니 긴장이 풀렸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대표팀의 맏형으로서 세 대회 연속 금메달을 따낸 김우진도 뜻깊은 소감을 전했는데요. 이번 남자 대표팀은 대회 전부터 역대 최강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시 그에 걸맞는 실력을 선보이며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고 결승전에서 한국을 만나 벽을 느낀 프랑스의 토마스 치록 선수는 솔직히 한국 선수들은 뛰어넘을 수 없는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기계와 같았고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실력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런 압도적인 경기력 앞에 우리는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틀 연속 한국 양궁의 위대함을 여실히 보여준 지금 전 세계는 또 다시 한국 양궁 실력의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자 일부 누리꾼들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양궁 대표팀 영상을 찾아보면서 특히 여자 양궁 대표팀 실력에 감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과거 양궁 관역판 중앙에는 카메라 렌즈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관역판정 중앙에 카메라를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이유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4 아테네 올림픽까지만 하더라도 정중앙에 카메라가 있었고 관역 정중앙을 맞추면 퍼펙트 골드라고 하는데 해당 카메라를 통해 날아오는 궤적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 출전한 김경욱 선수는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무려 두 번씩이나 X10을 기록해 카메라 렌즈를 깨뜨렸고 이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당시 박성현 선수가 준결승에서 X10을 쏘며 카메라를 또 다시 깨뜨리자 비싼 가격의 카메라 렌즈를 한국 선수들이 계속해서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를 없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10점 쏘기도 힘들어하지만 그것도 관
반역 정가운데를 계속해서 맞추는 한국 선수들 때문에 카메라 렌즈를 없애버리는 일까지 발생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세계 양궁협회의 룰 수정 또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1988년부터 단체전 10연패를 달성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이 매번 올림픽과 세계대회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자 여러 차례 룰을 바꾸며 최대한 한국이 독식하지 못하게끔 견제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활을 많이 쏠수록 안정감을 찾는다고 판단하자 횟수를 줄이기도 했고 활을 쏠 수 있는 시간이 40초에서 30초로 바뀌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의 독주가 이어지자 지금 현재의 단체전 세트 제도로 변경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많은 누리꾼들은 역시 예전부터 활을 쏜 민족을 이길 수는 없지 그 어떤 견제에도 한국 양궁은 막을 수 없다. 남녀 양궁 선수들은 그냥 미쳤다라는 말밖에는 안 나온다라며 월등한 실력을 언급했습니다. 남자 대표팀이 올림픽 3연패에 성공하면서 한국 양궁은 격경사를 맞게 됐고 전날 여자 대표팀이 10연패 신화를 완성했기에 한국 양궁은 3회 연속 올림픽 단체전 남녀 동반 우승이라는 진기록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세계 최강의 실력을 보이는 한국 양궁 때문에 현재 많은 나라에서 한국인 지도자들이 활약하고 있는데요. 이번 올림픽에서도 많은 한국인 지도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 여자 대표팀을 맡고 있던 한국의 백운기 감독이 돌연 올림픽 시작과 함께 경질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도 올림픽위원회에 따르면 파리에 도착해 출입카드 발급을 기다리던 백 감독에게 더 이상 양궁 대표팀 감독 역할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인도에 돌아가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2022년부터 인도 양궁팀 총감독을 맡아온 백운기 감독의 계약 기간은 올림픽 이후인 8월 30일까지였는데 그야말로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황당하게 경질을 당한 것이죠. 백 감독은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다 너무 굴욕적이고 모욕적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한국인 감독에게 갑작스런 경질 통보를 했던 인도 양궁 대표팀은 여자 단체전에서 첫 경기만에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3세트에서는 첫 발부터 4점이라는 굴욕적인 점수를 기록하며 흔들렸고 결국 자신들을 가르치며 키워준 감독 없이 조기 탈락의 결말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한편 백 감독이 코치진에서 제외된 지 하루 만에 한 물리치료사가 합류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는데 해당 인사가 인도협회 사무총장과 가까운 사이였던 덕분에 백 감독 대신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전례없던 갑작스런 감독 경질의 대가로 별다른 힘도 써보지 못하고 탈락하며 인도협회는 세계적으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운기 감독 역시 2년간 선수들을 가르치며 발전시켜왔고 메달을 따기 좋은 시기였다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이틀 한국의 효자 종목으로서 국위 선양을 제대로 하고 있는 양궁 대표팀은 5개의 금메달 중 이미 2관왕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특히 남녀 에이스 임시영과 김우진은 혼성 단체전과 남녀 개인전까지 이번 대회에서 3관왕을 노리고 있는데요. 한국 양궁 선수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남아있는 경기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압도적인 실력으로 금메달 5개를 모두 쓸어담는 최강 국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넘을 수 없는 벽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당근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